가정의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을 맞아 가족과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남에선 한평 나비 축제를 시작으로요. 5월 3일에는 더욱 다양해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담양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차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보성 다양 대축제가 준비 중입니다. 5월 6일에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장성 홍길동 축제가요.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5월 1일부터 2주 동안 문체부가 지정한 봄 여행 주간이죠. 이 기간에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 할인은 물론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알뜰살뜰 꼼꼼하게 여행 계획 세워서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즐거운 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